기존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목적 지향적이고. 근데 여기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굉장히 여성적인 사회라고 생각해요. 우동사가 굉장히 가진 특이점인 것 같아요. 귀촌을 해보자 이러고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제주도에 가서 한한달반 정도를 살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귀촌을 원한 게 뭔가 시골의 어떤 전원 생활보다는 그 사람이 되게 중요했구나라는 걸 그때 되게 절실히 깨닫고, 올라오자마자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나갈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, 그 우동사에서 가출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여기 왔을 때그 편안함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3일 지냈는데 혼자 사는 게더 좋지 않아? 이런 게 당연한 거였는데, 혼자 살때 생각 속에 있는 불안함보다 여기서 왔을 때 뭔가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돼서. 그리고 우동사가 저한테는 지금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내 욕구를 내가 좀 탐구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준다는 거, 좀 기다려준다는 거.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저희가 엊그저께 그 아이가 생겼다는, 되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, 그걸 들은 동네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막 우는. 그래서 울지 마. 그때 진짜 너무 좋아하면서 오히려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느낌? 뭐 집이 필요하면 집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해볼 수 있진 않은 건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어디로 가지?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? 이 물결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를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우동사에 계속 있거든요. 탐구 모임을 하든 이런 돈 워크숍을 하든. 부동산에 있으면서 좀 그런 방파제 역할을 부동산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을의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지만, 아, 나는 뭘 원하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게,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일을 그만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.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걸 되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, 좀 그쪽에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막 기준,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자의 그 개인적인 성장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, 분위기가. 그래서 이 동네 분위기가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.